선생님도 연애를 많이 해보셨어요? 저 조금 많이 봤어요. 현재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 있어요. 그러면은 네. 요놈 새끼 요거 바람 피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눈치채나요? 다른 사람들보다 제 남자친구한테 약간 그런 쪽에 촉을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. 아, 일반인보다는? 네. 막 이제 말을 안 하고 여자를 만난다거나. 아, 벌써부터 화나. 아, 벌써부터 화가 나요. 어, 죽여버리고. 아니, 그 촉이 진짜 무서운 게 뭔가 좀 이상해. 느낌이 이상해. 이 녀석이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. 혼자 방송하는 것 같지 않아. 딱 보면 여자랑 있어. 그게 선생님들만의 그 화경이라 그러잖아요. 네네네. 그 화경처럼 막 보여요. 저는 화경으로 보이지는 않고요. 들려요. 여자랑 있다. 나는 팀부살.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현 남자친구, 여자친구 문제를 떠나서 성욕과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? 그냥 저는 실력님들께서 바로 말해줘요. 다른 여자 만났다. 한 명이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얼굴 생김새를 떠나서 딱 들어오면은 알 수 있어요. 앉아있는 순간부터 알 수 있어요. 말도 안 했는데? 네, 말 안 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. 바람둥이 이렇게. 네. 아, 요놈 요거 바람둥이다. 조심해라. 이렇게? 응, 네. 그러면 그게 이 성욕이랑 바람기가 네. 연관이 좀 있어요?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. 솔직히 이제 다 큰 성인이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사랑보다 육체적인 사랑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것 때문에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있고. 그러면은 이 겉궁합, 속궁합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네네네. 이게 죽었다 깨나도 겉궁합이 네. 안 맞는데 네네네.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. 네네네.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계속 만나야 되는 건가요? 헤어지지 쉽지가 않나요? 일단 저는 겉궁합보다는요 저는 속궁합도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건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아무리 막 이렇게 성격이 안 맞다 하더라도 속궁합이 맞으면은 잊지를 못하고 헤어진다 해도 그게 또 생각나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네네.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좀 처방을 해주시는 편이에요?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러신 분들은 없었고. 아, 다행이네요. 남편분들이 좀 그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. 네네. 쓰레기들 너무 많아요. 자식들도 버리고 집에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떨어져 살아 하지만 아이 때문에 못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또 실력님 말씀도 듣고 이혼을 하면은 더 좋아지는 분들께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각자에 맞게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세요. 일단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바람 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네. 아, 전 세계로? 네, 전 세계요.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람 피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. 돌로 다시 돌아오든지 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마세요. 진짜 확 막 다 거시기 걷어차버리고 싶어.